침체는 막 가라앉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침전했던 것들이 다시 위로 떠오르는 시기예요. 14단지에서 거래가 6건이 나왔죠. 2년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죠. 반등 후에 첫 스타트를 끊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더 많이 오를 거라고 그렇게 빠르게 정비사업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뉴스를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정부는 규제 푸는데 토허제 연장 엇박자, 시장 침체만 가중. 네, 토허제가 재지정됐죠. 지난 4월 5일에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시장 침체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분위기고, 재연장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뚜껑 폈다 이런 막 기사들을 지금 냈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떤 침체를 가중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장 자체가 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침체는 막 가라앉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침전했던 것들이 다시 위로 떠오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침체라고 볼 수 없겠고, 왜 그러지 않게 보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5일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다시 재지정하겠다. 양천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랑 영등포의 여의도, 그리고 성동의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강남 압구정, 요 지역들을 다시 토지거래구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지정이 악재냐? 아니다. 네.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이런 정책들이 발표됐거나 했을 때 그냥 그 정책 자체에만 집중하셔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책에 어떤 연관된 그 이유들을 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겁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3월 이후에 실제 거래된 상황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계가 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계한 자료만 보시면 일단 목동에 해당하는 단지들 중에서 4단지에서만 거래가 4건, 6단지에서 4건, 5단지에서 3건, 그리고 1단지에 2건, 3단지에 11건 이렇게 거래가 나왔어요. 여기는 재건축이 아니니까요. 자, 신정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을 보면 14단지에서 거래가 6건이 나왔죠. 그리고 10단지에서 5건, 11단지에서 4건, 12단지에서 3건, 13단지 3건, 8단지 3건, 9단지 2건. 이게 지금 3월에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나온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은 여러분 지금 규제지역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의 규제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압구정은 지금 특별계획구역인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구역부터 6구역까지는 단지별로 조금 다른 단지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그 특수한 경우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실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도 걸려있으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지금 묶여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구정 신현대에서 거래가 2건, 현대 8차 1건, 압구정 현대 13차 1건, 6, 7차 한 건, 미성 2차 한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성 2차는 지금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아닌 단지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거래가 굉장히 힘든 속에서, 그리고 압구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거래의 매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30억 무조건 이상, 물론 20억대도 있지만부터 시작하는 거의 그 수준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거래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압구정 현대진 보시면 3월 3일에 거래가 58억에 됐어요. 실 입주하시는 분이 58억을 주고 집을 매입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직전 거래를 보시면 21년 1월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2년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죠.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의도도 보시면, 자, 광장 3부 시범에서 거래가 한 건씩 나왔습니다. 여기 역시 지금 토지거래허가로 묶여있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입니다. 나머지는 재건축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의도 3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3월 23일에 23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 직전 거래는 21년 4월이었었어요. 2년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토지거래허가가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대기하던 수요자들이 이 정도면은 저점이야. 지금 아니면 저 가격에 못 사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음에도 산다. 실수요자이면서 투자를 고려한 미래의 저 가치를 내가 가져가고 싶어했던 대기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3, 4개월 전을 복기를 해보시면은요. 우리 지금 이 반등에 어떤 시초가 됐었던 거래량을 터트리고 반등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잠실 엘스와 리센치였죠. 네. 그 잠실 엘스와 리센치, 그리고 이어서 뭐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또, 이어서 뭐 파크리오, 헬리오시티까지, 그리고 재건축으로는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곳들이 초기에 거래를 주도했던, 낙폭이 컸었고, 큰 만큼 빠르게 거래가 들어왔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곳들이 뭡니까?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는 아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구역이고요, 지금도. 그런데 사람들이 저 가격이라면 지금 사야 해. 저 가격이라면 입점에 가야지 하면서 집을 사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튀면서 잠실은 송파는 가장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한 지역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죠. 결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반등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목동으로, 압구정으로, 여의도로 흐름이 이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봐야 될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건 뭐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줄 경우에는 지금도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완전히 급등할 거야. 너희 가격 진짜 많이 오를 거잖아. 라고 서울시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너희는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더 많이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풀면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토지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오세훈 시장이 하고자 하는 서울에 많은 계획들이 있죠. 엄청난 조감도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조감세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계획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특히 지금 여의도에 많은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수, 압구정, 여기 바꿔줘야 돼요.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늦추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거든요. 서울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당겨서 계속 가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풀어준다면 가격이 너무 뜨겁게 올라버리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매우 싫어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묶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인정해 준 것이고, 그렇게 빠르게 정비 사업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 실수요자들이 집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기존에 2년 전, 3년 전에 급등장에서 탑승하지 못했던 수요자들, 대기 수요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니면 못 들어가겠구나.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저 가격에 못 사겠구나 하면서 탄탄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매우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매우 좋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실수요자로 탄탄하게 치워지는 것들은 투자 수요가 전세를 끼고 들어와서 매입하고 또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빠르게 훅 떠나가는 어떤 투자 수요의 유입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려면 투자 수요들이 들어와 줘야 하지만 이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메워주는 시장은요, 탄탄하게 쨍쨍하게 시세가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건강한 상승을 이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후루룩 빠져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건강하게 탄탄하게 시세가 받쳐주면서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매우 안전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정책이 발표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딱그 내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뒷면을 좀 같이 살피시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의도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 제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신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아쉬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그러한 어떤 목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 목표를 향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지금의 시장을 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지금 시장의 봄이 완연하게 다가오고 있는 걸 너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지역별로는 그 체감의 온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추운데, 나는 아직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데 왜 봄이라고 하지? 왜 여름이 온다고 하지? 이러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온기가 천천히 조용조용 한발한발 온기가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전세에도 지금 되게 좋은 어떤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기를 잘 넘겨야 하실 분들은 잘 지혜롭게 넘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설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